가자미 가격도 저렴하면서 가자미가 살이 진짜 많아서 참 좋아하는 그런 생선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가자미로 맛있게 생선 조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가자미 두 마리로 자 조림을 이렇게 할 거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물에 한번 담궈서 가자미를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식초를 한두 스푼 정도만 넣고선 잠깐 동안 담가 놓으시면은 비린내를 훨씬 좀 줄이실 수 있으니까 자 참고해서 하시고요. 밑에 깔아줄 물 썰어줄게요. 물은 조금 큼직하게.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자 졸이면서 무만 따로 익지 않고 무가 덜 익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는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대파 한 뿌리, 흰 부분은 반을 좀 쪼개주시고 파란 부분은 그냥 하셔도 되고, 그리고 고추, 청양고추 넣어주시면은 훨씬 좀 칼칼하니 자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. 자 그리고 생강입니다. 생선조림에는 이 생강이 거의 좀 필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. 다져서 넣으셔도 되지만 큼직하게 넣어서 나중에 골라내기 쉽도록 이런 사이즈로. 자 그리고 자 감자, 이거 감자입니다. 감자. 자 감자도 두 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가 또 맛있거든요. 자 그리고 오늘 생선조림의 포인트, 고구마순이에요. 고구마순. 자, 이 고구마순을 껍질을 벗겨주셔야 되거든요. 이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하시면은 질기니까 섬유질 벗겨주시고요. 알뜰하게 싹 벗기지는 않으셔도 돼요. 그러면 너무 또 씹는 식감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파란 부분이 좀 보일 정도로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우 지겨워. 아우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 거야. 아우 이거는 진짜 그냥 껍데기 벗겨서 하지 마시고 재래시장 가면은 어머님들이 앉아서 껍데기 벗겨서 파시니까 벗겨놓은 거 사세요. 아우 지겹다 이거. 난 아우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건. 아우 힘들어. 자 우선 고구마 순은 3분 정도 삶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물 500ml를 넣어줄게요. 물 500ml를 넣고 우선 무, 자, 무 제일 밑에 깔아주시고요. 그다음 감자도 넣어주시고, 그다음 고생고생해서 준비한 고구마 줄기 이렇게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아놓고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10분 정도 먼저 삶아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삶아주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야 되겠죠? 양념장을 만들게요. 자 우선 간장, 자,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사용하시면 되고요. 네, 5개. 자 미림, 맛술 하나, 둘. 그리고 자, 소주 넣을 건데요. 자 청주 넣으시면 더 좋고 없으면은 이렇게 소주 넣으시면 돼요. 둘. 자 여기에 액젓입니다.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하나, 설탕 하나, 둘. 자 수북하게 넣지 않은 거예요. 깎아서 두 개예요. 물엿 하나, 둘, 셋. 여기에 된장입니다. 된장. 자 오늘은 고구마순을 넣어서 좀 더 한식 느낌의, 토속적인 느낌의 조림을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된장을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하나, 둘, 셋, 네 개. 자 고춧가루는 넣어보시고 매운맛이나 색을 좀 더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. 자 그리고 자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생선 가자미 자 만들어 놓은 양념장 그리고 대파 위에 생강 고추. 아 그리고 양파도 넣어주시면 좋아요. 양파를 안 넣었네. 자 이제 뚜껑을 닫고 센 불로 약 10분 동안 확실하게 한번 확 끓여줄게요. 팍팍팍 졸여줄게요. 자 이제 10분 지났는데요. 아 좋아 맛있게 끓고 있구만. 자 우선 10분 정도 끓었을 때 자, 국물 간을 한번 봐주세요. 이때 간을 한번 보시고 자 뚜껑을 열어놓고 조금 더 끓여주시면서 자 비린내를 한번 싹 날려주면서 자 양념을 한번 더 졸여주는 겁니다. 자기 빨리 와. 이제 다 됐어. 완성. 맛있겠다. 가자미는 이렇게 살이 많아서 좋아.
살도 많고 발려 먹기에도 쉬워. 그지? 뼈가 발려 먹기가 좋아서 진짜 좋아. 이거 봐요. 살 엄청 많죠? 자, 여러분도 이 맛있는 생선 조림 가자미로 만드셔서 자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좋아.